Hi everyone, 안녕하세요.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 키즈 타임스의 인물은요, Wright Brothers인데요. The Wright Brothers,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라이트 형제 이렇게 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요. 바로 비행기를 만든 분이십니다. 오늘의 인물들이네요. 두 분이니까 한번 한 줄 한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형제니까요, right? So Orville and Wilbur Wright are famous for building the world's first airplane. 네, 그렇죠. 우리가 소위 라이트 형제 이런 식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형제니까 자, family name or surname이 똑같겠죠. So Orville Wright and Wilbur Wright입니다. 그래서 오빌과 Wilbur Wright 형제는 세계 최초의 비행기를 만든 것으로 유명합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통 building 하면 build 라고 하면은 건물 같은 거를 짓거나 세울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지만 이렇게 뭔가 비행기를 설계해서 만들어 내다 라는 의미로 여기서 building이 쓰였고요. 자, 이러한 것으로 유명해요 라고 할 때는 famous for 앞에 이제 비동사를 붙여줘서 이렇게 서술형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첫 비행기를 만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1896, the brothers became interested in gliders. 자, 처음에는 글라이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1896년도에 The brothers, 아까 우리 봤던 그 두 형제들은요, 이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뭔가에 관심을 갖는 상태를 interested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라는 그 과정을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는 become이란 동사를 붙여서 쓸 수가 있겠죠. In what? Gliders. 자, 글라이더 우리 알죠? 글라이더. 글라이더 정도의 관심이 좀 있었어요, 처음에는. After studying gliders for several years, they wanted to build an airplane. 자, 수년 동안 글라이더에 대해서 연구를 한 후에가 되겠습니다. 자, 글라이더를 연구를 했는데요. 몇 년 동안요?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해 동안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for several years. 자, 그래서 그들은 하고 나서는 비행기라는 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그거를 이제 희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They built an airplane with two propellers and a gasoline engine. 자, 그러면은 뭔가를 더 붙여야지 이렇게 자동으로 날아다니는 그런 거를 만들 수가 있겠죠. aircraft를. 그래서 그들은 이제 비행기를 만들어 냈는데요. 어떻게 만들어 냈냐면 두 개의 프로펠러를 달고 가솔린 엔진을 달아서 이제 아마 글라이더와 같은 것에다가 이러한 것들을 붙여서 에어플레인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해서 with가 나왔고요. 두 개의 프로펠러와 가솔린 엔진 하나가 되겠네요. In 1903, after many experiments, their plane made its first flight. 네, 그 수많은 실험과 trials and errors,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그런데 마침내 1903년도에 많은 실험을 한 끝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과학자들이나 혹은 우리가 이런 어떤 연구를 하는 researcher들이 실험을 한다라고 할 때요, 그 실험은 experiment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So after many experiments, a lot of experiments가 되겠죠. 여러 번의 실험을 한 후에 그들의 비행기, the Wright brothers plane이 되겠죠. 마침내 첫 번째 비행을 해냈습니다. 자, flight이라는 거는 날아다니는 그 행동 자체, 그렇죠? 그래서 비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첫 비행이기 때문에 first flight이라고 할 수 있겠죠? It flew 37 meters in 12 seconds. 자, 최초의 비행기는 어느 정도를 날아갔을까요? 자, fly의 과거인 flew가 쓰였고요. 날았습니다. 12초에 37m를
간 거죠. 공중에 저렇게. 자, 12초 동안 37m. 여러분, 37m 그래도 꽤 긴 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Then they improved their airplane.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걸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개선을 시켰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기능이나 상태를 향상시키고 개선시킨다라고 할 때는 improve란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켰겠죠? In 1905, the brothers' plane was able to fly for 40 minutes. 자, 아까는 12초 불과 12초 동안을 그래도 꽤 긴 거리를 날 수가 있었는데요. 1905년도에 자, 형제의 비행기는요, 무려 40분 동안이나 날 수 있었다고 해요. 자, 정말 제대로 이 에어플레인으로서의 어떤 기능 발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뭐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can이라는 조동사가 있는데요. 그와 비슷하게 to be able to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o their plane was able to fly 라고 하면은 날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시간 앞에는 이렇게 for 라는 표현을 써서 그러한 시간 동안 날 수 있었대요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Many of the features of their first airplane are still used today. 자, 오늘은 뭐 40분이 뭡니까? 열몇 시간을 이제 뭐 8시간, 9시간, 10시간 비행할 수가 있고 많은 승객들과 많은 짐을 싣고 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진 그들의 첫 번째 비행기의 많은 특징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초창기의 그 모델이었던 그 에어플레인의 특징이 지금도 그대로 담아 있다고 하니까 그때 얼마나 정말 제대로 만들어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feature란 단어가 있는데요. feature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명사로 쓰였어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러한 것들의 특성이나 특징을 얘기를 할 때 feature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Wright Brothers가 만들었던 첫 비행기의 특성의 여러 가지 것들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자, 오늘의 Tried in English 보도록 할까요? 짧게 많은 실험 후에 많은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후에, 그런 끝에 마침내 첫 비행을 했다라는 건데요. 자, 실험은 우리가 여기서는 E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Experiment, right? 많은 실험이기 때문에 many experiments 하고 S를 붙여줘야 되겠죠. 자, 그런 끝에, 그런 후에 뭐라고 할까요? After, 그죠? So after doing many experiments, after conducting many experiments, their plane made its first flight. 네, the Wright brothers가 우리가 비행기를 처음 만든 발명가들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